하나, 둘, 셋. 아이씨. 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요. 칼로리는 적게. 고백은 달콤하게. 나이 프로틴? 어? 저기요. 빈 박스를 주면 어떡해요? 나도 마이 프로틴. 광고 잘 보셨죠? 오늘 화이트데이 또 기념으로다가 마이 프로틴 특별 세일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이용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망하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분할 루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항상 일관되게 이분할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분할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할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점진적 과부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논문과 무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내추럴로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당 총 볼륨이 늘어야 된다. 근데 이 주당 총 볼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 가장 좋은 루틴이 이분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주당 볼륨이 9세트라고 쳤을 때 이걸 하루에 몰아서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벤치 100을 들더라도 사람이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이걸 이제 소액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80kg, 그 다음에는 70,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50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9세트째 가면은 한 장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쵸? 그러니까 무게, 즉 강도, 이제 인텐시티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총 볼륨이 요거를 다 합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얼마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따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근데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해봅시다. 오케이. 자, 빈도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운동 강도, 즉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트 수랑 횟수가 줄어들면은 무게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주당 총 볼륨은 이걸 다 합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할이 일관성 있게 항상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주당 총 볼륨이 가장 높은 분할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무분할은 또 너무 빡세요. 자, 제가 전에는 이분할 루틴을 월요일부터 하상, 휴, 상하상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상체가 3번 들어가고 하체가 2번 들어가는 그런 루틴을 올려드렸습니다. 좋아. 자, 지금은 루틴이 달라졌는데 주 6일을 해요. 주 6일. 근데 가슴하고 등을 묶고 하체하고 어깨를 묶은 이런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다 이유가 있죠. 이분할로 상체 하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체가 회복이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루틴이 좀 꼬일 때가 있는데 하체를 죽어라 조지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하루에 하체 볼륨을 조금 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슴이나 등보다는 작은 부위인 어깨를 하체하고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체가 격일로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게, 초과 회복이 될 수 있게 그 정도의 볼륨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루틴을 구성해야 되는지 하체랑 어깨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월요일날 스쿼트 5고보, 데드리프트 3고보, 수요일날 스쿼트 5 곱하기 10, 레그 익스텐션 자극 위주로 5세트, 금요일날 스쿼트 5 곱하기 20, 레그 익스텐션 자극 위주로 5세트. 자, 스쿼트부터. 월요일날은 5 곱하기 5예요. 수요일날은 5 곱하기 10, 금요일은 5 곱하기 20.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DUP, 데일리 피리오디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일간 파동형 주기화라는 것에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이 파동형 주기화라는 게 뭐 막 20회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자, 강도, 즉 무게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5곱5는 제일 무거우니까 여기, 5곱10은 중간 정도 강도니까 여기, 5 곱하기 20은 저중량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각 훈련 세션이 점진적 과부하에 의해서 다음 주에 무게가 올랐다면 첫 번째 주보다 조금 더 그래프가 올라간 형태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3주차 때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파동을 치면서 점진적 과부하에 의해서
계속 이제 볼륨이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스트렝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강도 범위를 넓게 잡은 막 20회까지 하고 막 이렇게 넓게 잡은 약간 어떤 보디빌딩식 DUP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날은 스트렝스, 그러니까 근원 섬유 쪽, 그리고 수요일날은 근비대, 뭐 10개 하는 무게니까 근형질의 어떤 비대,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근지구력의 발달을 주 초점으로 맞추는 거겠죠. 제가 뭐 스트렝스가 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힘이 강하면은 그만큼 근비대 훈련을 할 때도 자극을 주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처럼 몸이 이뻐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어찌됐던 간에 힘이 세면은 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수행 능력의 다양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많이도 해보고 적게도 무게도 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좀 줌으로써 정체기를 겪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모양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섞기에 이 분할이 다른 분할보다 굉장히 조금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이 분할에. 자,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요. 데드리프트는 딱 주 1회만 합니다. 왜냐면은 스쿼트로 이미 뭐 코어가 많이 털려있기 때문에 데드리프트까지 뭐 주 3회 이렇게 해버리면은 피로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주 1회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다른 날에는 이게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립 운동이니까, 단관절 그 모멘텀성 운동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극 위주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까지 꼭 그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체가 워낙 강하셔서 뭐 회복에 자신이 있으시면은 레그 익스텐션 대신에 뭐 헥스쿼트나 뭐 프론트 스쿼트 이런 걸 하셔도 돼요. 복합관절 운동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레그 익스텐션 고립 운동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딱 5세트 스쿼트 5세트로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가장 내가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무겁게 5세트로 딱딱 털어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스쿼트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정도로 해야만 이제 또 격일로 회복이 가능해서 계속해서 스쿼트를 할 수 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근대길 컨텐츠 할 때는 9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요 루틴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80kg인데 그때보다 이제 스쿼트 데드가 무게가 전혀 줄지가 않았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먹으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무게를 올리고자 했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자, 다음에 어깨는 이제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합니다. 저는 이제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는 안 해요. 왜냐면은 스쿼트를 주 3회를 하기 때문에 코어가 많이 지친단 말이에요. 상체 운동 중에서 바벨로우나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는 어찌됐던 간에 등척성 운동으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코어가 많이 지쳐갖고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앉아서는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도 DUP로 월요일은 뭐 5x5, 그리고 수요일은 5x10, 그리고 금요일은 5x20, 이런 식으로 파동형으로 이렇게 계속 쭉 퍼포먼스가 증가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이거는 복합관절 운동이니까 당연히 기록하시면서 계속 점진적 과부하를 주셔야 되고요. 측면 어깨나 후면 어깨는 또 단관절 모멘텀성 운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극 위주로 뭐 한 12에서 뭐 15회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무게로 좀 자극을 느껴주시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루틴인데 다 하는데 솔직히 좀 오래 걸립니다. 1시간 반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자, 요거를 주당 볼륨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하체가 30세트 그리고 어깨가 45세트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작은 세트 수는 아니죠, 주당 세트 수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뭐 스쿼트를 4세트로 줄인다던가 뭐 후면 어깨랑 측면 어깨를 조금 뭐 한 3세트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볼륨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적인 게 왜 이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가슴이랑 등 운동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영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정적으로 뭐 모티베이션 영상 같은 거랑은 별개로 정적으로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제가 운동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잘 적용하고 따라오실 수 있게 뭐 그렇게 좀 잘 설명 위주로 하는 그런 영상도 앞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 등 운동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바이어.